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 게이머입니다. 블리자드의 심야 긴급 패치가 디아블로4 가장 논란의 시즌을 구하다. 지난주 블리자드는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디아블로4 플레이어들은 던전을 돌면서 함정 따위나 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걸요. 레딧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시즌3의 새 지하 전당과 로봇 동료에 대한 비판으로 불타올라 썼습니다. 시즌2의 성공이야말로 이례적 사건이고 디아블로4는 다시 출시 당시의 지루한 노가다 게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난 금요일 늦은 시각 블리자드는 시즌2의 가장 큰 문제를 타겟으로 한 패치를 내놓았습니다. 즉 함정과 동료 스킬 업그레이드 속도를 패치한 거죠. 이제 지하 전당은 훨씬 쉬워졌고 로봇 거미는 강력한 동료로 성장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불타올랐던 레딧 스레드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시즌3가 구원된 겁니다. 패치 전에는 지하 전당 끝에서 얻는 전리품의 양이 얼마나 많은 함정에 걸렸는지에 달렸었습니다. 함정에 걸릴 때마다 졸툰의 수호 버프 일부가 제거됐었죠. 함정에 너무 많이 걸리면 마지막에 보너스 상자를 열기에는 너무 많은 스택을 잃었던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들은 추가 보상을 위해 버프를 유지하려 애쓰는 대신 그냥 하나의 보장된 상자를 위해 함정을 막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패치로 지하전당 시작 시 얻는 버프 스택의 양이 3배 이상이 됐습니다. 이제 플레이어가 함정을 피하는 대신 함정에 막 걸려도 상관없게 된 겁니다. 그스니 역시 지난 주말 지하전당을 마구 누볐지만 단 하나의 상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도박과도 같았던 것이 이제는 5분 정도면 내 전체 인벤토리를 전리품으로 채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됐습니다. 경험치도 환상적입니다. 지하 전당은 사실상 악몽 던전을 대체하는 주요 엔드게임 활동으로 자리 잡았고 시즌 끝날 때쯤이면 지겨워질 것도 같지만 지금은 워낙 보상을 많이 줘 불평하기 어렵습니다. 블리자드는 같은 패치에서 동료 로봇의 레벨업 속도를 극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전투 방식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지배석과 지시석이 더 자주 떨어지고 각 스킬을 레벨업 하는데 필요한 양도 줄었습니다. 모든 걸 최대로 레벨업 할 때까지는 여전히 데미지 산출량이 약간 낮지만 로봇의 보호 버프 덕에 고레벨 지하전당 몬스터 속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블리자드가 우리의 작은 거미 친구가 강하다고 강조했던 게 무슨 뜻인지 이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드디어 시즌3의 새 시스템이 만족스러운 순환 루프를 가지게 됐습니다. 오픈월드 이벤트를 완료해 지하전당 재료를 얻고 그걸 동료 업그레이드와 장비에 쓴 다음 새 보스를 처치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그 새 보스는 아주 강력한 두 지시석을 떨구고요. 디아블로4에는 무의미한 스탯이 너무 많아 여전히 아이템을 식별하는 일이 어렵지만 블리자드는 다음 시즌에 이것도 고칠 계획입니다. 누군가는 함정을 그냥 서둘러 지나가 버리는 게 함정의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블리자드가 재빠르게 패치를 내놓은 이후 커뮤니티가 분노해서 칭찬으로 돌아선 걸 보면 왜 시즌2가 훌륭하다 평가를 받았었는지 앞으로 게임이 어떤 철학을 따라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디아블로4는 모두에게 관대할 때 그저 더 재밌는 거죠. 우리 모두는 종종 별로 좋지도 않은 전리품 더미를 얻기 위해 똑같은 몇몇 지하 전당을 돌고 또 돌며 파밍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거라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레벨링 속도든 장비 업그레이드 속도든 캐릭터 육성이 다시 엄청 빨라졌고 유저들에겐 새 빌드를 실험해볼 수 있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디아블로 게임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흥분과 창의성입니다. 특히 시즌 후반부에 생기는 리더보드가 있는 고정된 주간 던전이 생기면 더 그럴 겁니다. 블리자드가 시즌3 문제에 대처한 걸 보면 플레이어가 즐겁도록 두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또 그들의 모든 새 아이디어가 의도한 대로 통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한 것 같고요. 시즌3에 대한 반응이 훨씬 좋아졌다고 해서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직원 1900명을 해고한 사실을 상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블리자드는 이번 패치로 팬들의 피드백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유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는 시즌4 큰 변화와 올해 말 증오의 그룹 확장팩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큰 함의를 갖고 있다네요. 게임이 레딧입니다. 액티비전의 콜 오브 듀티 보스가 블리자드 새 사장이 되다. 사상 첫 비게이밍 비테크 출신 사장.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새 사장으로 요안나 파리스를 앉힌다고 발표했습니다.
요한나 파리스는 이전에 약 3년간 액티비전 콜 오브 듀티 프랜차이즈의 총괄 매니저였습니다. 파리스는 지난주 MS가 게임 사업부 1900명을 해고하며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된 마이크 이바라를 대체합니다. 블리자드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파리스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은 게임, 문화, 커뮤니티 면에서 서로 뚜렷이 다른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역학관계를 염두에 두고 블리자드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새 사장 역할을 맡게 됐다네요. 파리스는 블리자드 번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며 난 플레이어 커뮤니티에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리자드의 상징인 위대함, 완성도, 장인 정신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 믿는다면서요. 파리스는 2018년 8월 콜 오브 듀티 e스포츠 위원으로 액티비전에 입사했습니다. 2020년 8월에 리그 책임자가 됐고 2021년 4월 콜 오브 듀티 총괄 매니저가 됐죠. 그전에는 약 12년 동안 NFL에서 소비자 제품 및 라이센싱 담당 이사였고 마케팅 전략 부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녀가 사장이 됐다는 건 블리자드의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간 블리자드는 게이밍 분야와 테크 분야에 있던 사람들을 리더로 배출해왔기 때문입니다. 블리자드의 공동 창립자인 마이크 모하임이 물러나면서 사장직을 맡았던 제이 알렌 브렉은 와우 불타는 성전 프로듀서로 블리자드에서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광범위한 개발 경력을 갖고 있었죠. 브렉이 직장 내 성추문 스캔들로 2021년 사임한 후 젠 오닐과 함께 사장을 맡았던 이바라는 블리자드의 플랫폼 및 기술 총괄 매니저였고 그 이전에는 MS에서 엑스박스 라이브와 게임패스 부사장이었습니다. 블리자드 공동 사장이 된 지 3개월 만에 사임했던 젠 오닐은 비슷하게 아주 긴 개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을 만든 비카리어스 비전 스튜디오 책임자로 5년간 일하기도 했죠. 블리자드는 여전히 게이밍 거물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 분투 중입니다. 와우는 계속 잘 굴러가고 있지만 오버워치2는 약속했던 PB 컨텐츠를 누락하고 논란 많은 밸런스 수정을 가해 팬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디아블로4는 성공했지만 밸런스 문제로 고생 중이고 패스 오브 엑자일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생존 게임은 6년의 개발 끝에 지난주 취소됐습니다. 게임 개발이 아닌 비즈니스와 마케팅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파리스를 블리자드 사장으로 앉힌 건 MS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블리자드 현재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걸 보여주고 블리자드의 개발 방향에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신호일 수 있는 거죠. 제니맥스와 베데스다 경영진을 크게 흔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파리스는 난 블리자드의 상징적인 유산과 게이밍이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것에서 여전히 영감을 받고 있다고 썼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과감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협력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고대하고 있다면서요. 함께 전설적인 날들을 만들어 가자네요. 파리스는 2월 5일자로 블리자드 공식 사장이 됩니다. 이 소식을 토론한 게이밍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파리스는 블리자드에 딱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해 5,5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거의 차이도 없는 후속작을 끝없이 찍어내는 것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사장에 앉혔다면서요. 락페이퍼 샷건입니다. 새 데이어스 X게임이 2년간 개발되다 취소됐고 아이도스 몬트리올 직원 약 100명이 해고됐다. 엔브레이서란 메가 기업이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최근 당한 스튜디오는 아이도스 몬트리올로 밝혀졌습니다. 2년간 개발하던 새 데이어스 X게임이 취소됐고 수십 명의 직원이 해고됐습니다. 작년 1,000명 이상을 자른 엠브레이서는 여러 베테랑 스튜디오를 폐쇄해왔습니다. 세인츠 로우 개발사 볼리션, 타임 스플리터스 개발사 프리 레디컬 등을 폐쇄했고 고딕과 엘렉스 개발사 피라냐 바이트도 위기라고 알려져 있죠. 블룸버그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미발표 데이어스 X게임은 지난 2년 동안 개발 중이었고 2024년 후반에 프로덕션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매우 초기 단계이긴 했지만요. 데이어스 X를 대체해 스튜디오가 집중할 게임은 오리지널 프랜차이즈라고 하는데요.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이더스 몬트리올의 가장 최근 게임은 2021년에 출시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마블의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였습니다. 데이어스 X 개발 취소와 함께 이 캐나다 스튜디오에서 거의 100명의 직원이 해고될 예정입니다. 아이더스 몬트리올의 성명서에서
글로벌 경제 상황과 업계의 어려움, 그리고 엠브레이서 그룹의 포괄적 구조 조정이 마침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동안 우린 팀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플레이어들이 가까운 미래에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네요. 엠브레이서는 2022년 스퀘어 애닉스에게서 아이도스 몬트레어를 사들였습니다. 그때 툼레이더 개발사 크리스탈 다이나믹스와 히트맨 고와 라라크래프트 고 개발사 스퀘어 애닉스 몬트레얼도 같이 샀죠. 이 중 스퀘어 애닉스 몬트레얼은 나중에 오노마 스튜디오로 이름을 바꿨다가 2022년 11월 폐쇄됐습니다. 한편 이번 달에만 게임 업계에서 약 6,000명의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PC게이밍 레딧 베스트 댓글로는 아니 빌어먹을 모든 걸 다 취소시킬 거면 대체 그 라이센스들은 왜 사들인 거냐고 욕했습니다. 유저 레오나드는 이 바보들은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삼켰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거래를 쪽냈다네요. 유저 드레지는 엠브레이서는 EA가 역대 한 집보다 더 많은 비디오 게임 회사를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LG는 엠브레이서의 엔드게임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개발 중인 모든 게임을 취소하고 관련된 모두를 해고하는데 어디서 이윤이 날 거냐면서요. 도저히 그들이 이 구덩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만일 수건을 던져 포기 의사를 밝힐 거면 스튜디오들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 그들 에셋을 팔기라도 해야 할 거라네요. 유저 어웨이크는 엠브레이서의 당초 엔드게임은 20억 달러에 스스로를 사우디 투자회사에 파는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거래는 실패했고 이제 엠브레이서는 최대한 빨리 손실을 잘라내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빚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이었습니다.